솔직히 겨울이 찌기 쉬운 계절이면서도 살이 안 찌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안 찌기 쉬운 계절이에요. 겨울에 살이 찌는 게 두려워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걸 느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자,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추운 것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걱정이 되죠? 이상지방. 그렇죠, 살찔까봐 걱정이 돼요. 이 뱃살 벌써부터 나오는 거 봐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적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이, 또 운동하라, 음식 적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없애고 지금 이 내장 지방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정말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겨울철 고민인 내장 지방 덜 찌는 법. 그렇죠. 자, 가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햇빛을 많이 쬐자. 햇빛이 무슨 상관이야, 다이어트랑? 이게 정말로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아니 뭐 햇빛을 쬐다고 우리가 배고픔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무슨 식물이야? 광합성을 해가지고 배가 안 고프게? 근데 우리의 인류는 정말로 똑똑하게 진화를 해왔어요. 자, 우리가 옛날부터 햇빛은 뭐예요? 움직일 시간. 움직일 시간. 우리가 수렵채집 생활을 했을 때 햇빛 뜨면은 뭐하러 나가야 돼? 먹을 거 구하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오늘 쫄쫄 굶는다고. 그러면 이때는 뭐하는 시간이야? 일하는 시간이야.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라고. 해가 졌어. 그러면 이제 뭐하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근데 이때 아침에 일하면서 먹지 못했던 뭘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물론 여기 호르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건너뛰고 진짜 간단하게, 옛날에는 햇빛이 일하는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적게 느껴졌는데 밤이 되는 시간은 먹어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겨울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뭐가 짧은 시간이야? 낮이 짧은 시간이야. 바꿔 말하면 햇빛을 받는 시간이 적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바꿔 말하면 또 무슨 계절이야?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환경이 가장 높은 밤이 긴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햇빛을 그러면 더 많이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배고픔의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 우리가 햇빛을 받기 힘든 직장인임에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먹고, 구내식당보단 나가서 먹고, 하다못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산책하러 나가든가, 그리고 쉬는 이 휴일 기간에는 햇빛을 쬐고 이런 광합성 비슷한 걸 하면서 우리의 배고픈 시간, 이런 배고픔 욕구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덜 배고프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덜 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자주 마시자예요. 아니, 물은 원래 자주 마시는 거 아닌가요? 옛날부터 다이어트 하려면 물 많이 마셔야 된다면서요. 저는 그거 꼬박꼬박 지켰는데.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 우리는 지금 무슨 계절을 살고 있어요? 겨울. 겨울은 어때요? 추워. 그리고 추우면 뭐가 들라? 땀이 들라면 수분이 어때? 좀 괜찮네. 옛날 여름에는 목말라서 물을 먹는 빈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 물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 착각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죠? 먹을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죠. 배고픔으로 잘못 인지를 한다고.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분명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여름보다 자주 안 먹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걸 먹게 된다고요? 음식을 먹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저 분명히 물 자주 마시고 있는데요. 여름하고 한 번만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다를걸요. 여름만큼 먹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땀을 안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먹어버리면 오히려 수분이 과다로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덜 먹을 필요는 없다. 자주 마셔야 돼. 그리고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먹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으려고 해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의 식욕을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확률이 줄어들고, 음식을 더 적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장 지방이 쌓일 확률이 지겨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로 핵심일 수도 있어요. 추워지기 전하고 똑같이 행동만 하면 돼요. 어렵다. 근데 왜 우리가 살이 찔까요? 왜 겨울만 되면 살이 찔까? 솔직히 겨울이 찌기 쉬운 계절이면서도 살이 안 찌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히려 안 찌기 쉬운 계절이에요. 왜냐면 추우면 어떻게 해? 떨죠. 그리고 왜 떨어? 열을 내려고 떠는 거예요.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운동의 에너지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몸이 데펴진다며 그래서 떠는 거야. 그럼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돼? 칼로리 소모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살이 빠지는 계절이 겨울이어야 맞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겨울만 되면 이 춥기 때문에 뭘 보충하려고 해? 음식으로 지방을 보충하려고 해. 그리고 춥기 때문에 덜 움직이려고 해. 춥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낮이 짧아져. 낮인데도 밤이야. 안 움직이기 때문에 땀이 안 나니까 물을 또 안 마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앞에서 하라는 것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안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야 원래 우리가 여름부터 주구장창 해오던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대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래 여름에 하던 것만큼만 하면은 살이 안 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덜덜 떨면서 공짜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헬스장에 있는 덜덜이 기구를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겨울에 살이 찌는 게 두려워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걸 느꼈는 줄 알아요? 와, 똑같이만 하면 나 살 안 찔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이렇게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똑같이만 해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